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부인회가 펼치는 아시아인 건강관리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부인회 리누드 사무소의 수잔 박 국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수잔 박 국장이 이제 리누드 사무소 국장으로 가시면서 일을 몰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일을 펼치고 네. 다녀요. 아, 그렇죠. 네. 대한부인회 그 많은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그 대한부인회가 아주 큰 두 가지 사업을 이제 발표하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는 9월 12일 날 우리 대한부인회 사무총장 피터 앤세라랑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네. 그것이 우리 한국 의사 단체가 있어요. 그 한인 건강 전문가 협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아, 네. 네, 거기에서 우리가 그 알코올이랑 담배 검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최근에 토요일 날 9월 19일 날 피터랑 제가 또 이제 다른 단체 앞에서 네. 저의 디파트먼트 그 예방이랑 정신건강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단체는 아시아와 태평양 의원회 단체고 또 네. 워싱턴주의 보건부 장관 존 와이스맨 단체 앞에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우리 동양인들, 아시아인들의 건강관리 그런 차원에서 많이 수고가 많으신데요. 먼저 이렇게 알코올 담배 알코올 문제하고 이제 담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 9월 12일 날 행사하셨다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한인 전문 건강인 협회가 중심이 돼서 주정부 아태위원회, 아시아태평양위원회, 그리고 보건장관 앞에서 또 프레젠테이션을 9월 19일 날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한인 이 건강 전문인 협회라는 건 뭐예요? 네, 이 단체는 2004년에 시작됐는데, 한인 의사, 에릭 서 의사님이요. 네. 이 단체를 만들어서 한인 의사들이랑 치과 의사들이 이제 워싱턴 주에서 같이 이제 만나면서 인포메이션도 같이 전달을 하고 또 우리 같은 커뮤니티 사람들도 이제 도와주려고 만든 단체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작년에서는 거기 그 멤버의 주화황 의사님이 황주화 박사님이 네. 우리랑 같이 이제 위암에 대해서 협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네. 나오셨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단체가 이제 이번 해에는 우리 대한부인이 나랑 이제 같이 손을 잡고 네. 그 알코올이랑 담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알코올 문제 또 담배 문제. 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냥 뭐. 그냥 이제까지 마시고 피우던 습관적으로 해서 끊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미국 그 의료 보험이나 이런 그런 시스템을 보면은 네. 최근에까지는 우리 같은 분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돈을 이렇게 정신 건강이나 이런 담배나 이렇게 알코올에 끊는 프로그램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을 도움을 받는 분들은 그냥 5% 사람들밖에 안 돼요. 그분들은 네. 제일 많은 그 마약을 쓰고 제일 많이 중독을 됐고 거의 집이 없이 그냥 제일 문제들이 많은 분들이 네. 이 프로그램을 쓰는데 보통 분들도 이렇게 정신건강에 도움을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담배나 술을 끊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그걸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알코올이나 뭐 마약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담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중독
거기까지 가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안 간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군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중독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늦죠. 왜냐면은 담배나 이렇게 술이 중독되면은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래도 우리가 직장을 다닐 수가 있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래도 힘들어진 모든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그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중독이 되기 전에 우리 근처에 있는 뭐 아버지나 뭐 친구나 가족 멤버들이 있으면은 그런 그 담배나 술을 조금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네. 그 일찍 그것을 이제 끊는 것이 좋죠. 그렇군요. 저희 한국 분들은 맵고 짠 걸 많이 드시기 때문에 네. 그 위암도 많이 걸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혜택을 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한인 건강 전문인 옆에 많은 또 한국 분들이 여기 들어가 계시군요. 전부 이거는 분들이 다 한인들입니까? 네, 다 한인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분들 중에서는 저 나이처럼 이렇게 뭐 40대 의사들도 많고 또 저처럼 이렇게 미국에 일찍 와서 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셔서 얘기할 때 보면 네. 영어를 할 땐 신나게 얘기하시다가 그렇죠. 한국말 나오면 조금 더듬더듬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그 의사분들도 네. 이렇게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좀 이제 그렇군요. 창피하니까 이런 데 못 나오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를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하면은 그분들도 관심이 있어 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네. 비록 뭐 한국말을 잘 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이 한국인 또 아시아인들 이 아시아 태평양 그 민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 건강 관리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위암 문제라든가 네. 또 담배, 마약 알코올 이런 중독 문제로 심각한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심각해질 분들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여기 황주하 박사인가요? 여기 나오시는 분 보면 뭐 하버뷰 메디컬 센터 계신 분과 나오셨었는데요, 지난번에. 네,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죠. 그래서 네, 거기 네. 그 하버뷰 병원에서 그 우리 그 위 문제들은 다 그거 총무로 이제 그 분야를 맡아서 다 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렇군요. 네, 워싱턴주에서는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시죠. 네. 그 이 프로그램 자체는 뭐 백악관이나 또 다른 그 국가질병대책센터. 네. 그다음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그 관할하는 당국에서도 적극 후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버뷰 병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네. 이 병원에서 20년 전에 처음 이 알코올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이머지시 디파트먼트에서 보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아프거나 다쳐가지고 이머지시 룸에 왔는데 네.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알코올 문제가 많이 있는데 도움은 받지 않고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날 때마다 이머지시 룸만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 이걸 우리가 이걸 바꿔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거의 37주에서 뭐 거의 미국 전체 다 이것을 다 쓰고 있고 이 프로그램이 에스퍼트라 그러는데 네. 이 프로그램은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환자들이 이제 서베이 같은 걸 간단히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담배나 알코올을 끊고 싶은 사람들을 먼저 이제 찾아서 그분들을 이제 간단히 카운슬링 이렇게를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 중에서 또 더 깊게 이거를 끊고 싶다 프로그램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네. 그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대한부인회가 이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게 됐으니까 방송 듣고 계신 분도 대한부인회 그 우리 수잔 박 국장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또 이런 걸 얘기를 해갖고요. 네. 끊게 해줘야죠. 그렇죠. 네. 제가 7월 달에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라디오 한국 프로그램을 듣고 어느 한국 어머님이 전화를 했었어요, 저한테. 아하. 그래서 아들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듣고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말할까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그렇군요. 네. 그냥 간단하게 대한부인의 우리 수잔박 국장한테 연락만 주셔도 여러분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 SBIRT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네요. 네. 그게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것이 제가 설명했던 그 스크리닝 Brief Intervention과 Refer to Treatment의 프로그램인데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랑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이 의사 사무실에 왔을 때 네. 의사가 이제 간단히 이렇게 서베이를 하고 간단히 설명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대안분해가 또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듣는 의사분들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돈을 드리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의사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료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DSHS 워싱턴주 DSHS에서 그랜트가 주고 또 의료보험에서 이거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닥터들 중에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원금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 마약이나 담배나 알코올을 이렇게 끊는 그런 일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대한부인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대한부인의 리누드 사무소 수잔 박 국장한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 좀 하나 안내해 주세요. 네. 저희 전화번호는 425-591-2331이에요. 425-591-2331 리누드 사무소입니다. 425-591-2331번 수잔 박 국장 찾으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직원들도 있으니까요. 연락이 되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달리시는 분들 미처 적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한부인의 본사로 전화를 주셔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약 또 담배 술 끊고 네.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도 끊지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런 좋은 사업에 같이 참가하고 싶어하는 닥터들. 네,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또 지원금을 드리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9일 날 그 보건부 장관하고 이제 또 주정부 아태 위원회에 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보고하신 내용은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단체들 앞에서는 우리가 저의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디파트먼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 예방이나 이런 그 알코올이나 담배 그런 금연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네. 또 이 모든 단체들이랑 대한부인회가 같이 일하는 방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도 의논을 같이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네, 이 세 가지 골은 이거는 주지사도 이렇게 밀어주는 골인데 예. 첫 번째는 동양 사람들이 주로 우리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 리포트가 나오면은 네. 모든 건강 동양인들은 다 같이 한꺼번에 넣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양인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월남인들은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 문제도 다 같이 다르고 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중요해야 될 거나 조심해야 될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인포메이션을 이제 다 따로따로 이제 리포팅을 하자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네. 네. 그것을 우리가 푸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실현이 아직 안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정치인들한테서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 돈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네.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면 뭐 그냥 동양인, 뭐 아시아인, 아시아 태평양 민족 이렇게 막 막연하게 불려오는 거에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서 또 이렇게 조사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러나 보죠? 네. 캘리포니아는 이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네. 인포메이션이 다 자세히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의료 건강 이런 주소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네. 다 캘리포니아 인포메이션을 쓰거든요. 저도 지금 캘리포니아 인포메이션을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워싱턴에서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이제 만드는 작업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워싱턴
주에서도 지금 정신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지사도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특히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 오신 분들한테 정신건강 서비스들을 더 쉽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주로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 그 그렇죠. 미국인들한테 네. 네. 바로 뭐 우리가 그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주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저번에 이번에 말했듯이 미국에서는 주로 그것을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일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동양인들이 꼭 집을 잃거나 뭐 직장을 잃거나 이렇게 마약 중독이 안 됐더라도 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도움을 이렇게 드려라. 그것이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또 하나 있네요. 세 번째 목표는 네. 세 번째는 이제 메리화나가 이제 최근에 법이 바꿨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어떻게 메리화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이렇게 망설일 분들이 있어요. 아, 네. 근데 메리화나가 애들한테는 아직도 애들은 메리화나를 쓸 수가 없고 또 메리화나를 어른들이 써도 이렇게 건강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특히 이렇게 동양 부모님들이랑 자녀들한테 메리화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메리화나 예방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신청해달라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마리화나를 뭐 복용할 수 있고 뭐 재배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법으로 통과시킨 우리 주민들 무슨 뜻이 있는지 전 모르겠지만 참 그렇죠. 정신이 한동안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게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그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사고 이렇게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 사고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 네. 네, 또 우리 뇌가 어떻게 이렇게 특히 젊은 애들은 뇌가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거든요. 네, 이 수잔바 국장께서는 이제 작년에도 그 대한 부인의 그 사업 중에 하나, 네. 그 위암, 그 스타먹 캔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계속하시고요. 또 이런 세미나도 여셨고 많은 분들이 또 참가도 하셨는데 또 이런 것도 금년에도 또 하실 예정이죠? 네, 네.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10월 30일 날 그 10시부터 4시 반까지 페더웨이에서 이 컨퍼런스를 할 거거든요. 네. 그 두마스 베이 센터를 아시죠? 네. 그 주소는 3200 사우스웨스트 Dashpoint Road Federal Way가 되고요. 네. 그 컨퍼런스를 하루 종일 할 건데 10월 30일 하루 종일.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어로 할 거예요. 그것이 네, 네. 단점인데 무료고 또 우리가 점심까지도 이제 무료 마련을 하고. 그렇군요. 네, 또 큰 단체들이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 분은 그 정치인인데 워싱턴 주 세네터. 파밀라 자야팔이라고 네. 이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저 정치인인데 굉장히 힘이 세신 분이세요. 여자분이고 또 인디언 여자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동양인들 그런 건강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분이 네. 이제 스피치를 할 거고 또 페더럴 웨이에서 데퓨티 메이어 네. 도시장. 네. 진 버비지도 오실 거고 또 프란시스칸 병원에서도 이제 오실 거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이제 합쳐서 우리가 이 위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행사하시네요. 행사일은 10월 30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위암에 대한 행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암에 대해서 꼭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가셔야겠습니다. 페더웨이 있는 두마스베이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우리 대한부인의 리누 사무소의 수잔박 국장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 안내해 주세요. 네, 425-591-2331입니다. 네, 425-591-2331 425-591-2331로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 많이 가셔서 이 행사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암에 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는 분들은 꼭 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약을 다 하셔야 되나요? 가시려면? 예약을 하면 좋죠. 네, 미리 예약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전박도 이제 그 뭐 웹사이트나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네, 저 이메일 주소는 네. S P A K 수잔박의 약자군요. 네. S 수잔할 때 S. 네. 그다음에 박은 P A K입니다. 알이 네. 빠졌네요. P A K. 네. S P A K. 골뱅이. 네. 골뱅이 그리고 K W A cares C A R E S dot O R G. 네. S P A K 골뱅이 K W A 돌봐준다는 뜻의 care였습니다. care.org.org. 직접 이메일로 전화 주셔도 되겠고, 연락 주셔도 되겠고요. 전화는 425-591-2331, 425-591-233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부인화가 펼치는 두 가지 사업, 특히나 아시아 태평양 민족들을 위한 건강관리 사업, 자세한 내용, 대한부인의 리누드 사무소의 수잔박 국장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달에 또 나오셔서 좋은 사업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전화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425-591-2331, 425-591-2331번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